저도 SNS로 고백을 받았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SNS로 거절하는 게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그런 통보를 SNS로 받았을 때는 뭔가 기분도 되게 당황스럽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안타깝다는 생각. 고백을 한다거나 이별을 통보하는 거는 두 사람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서 만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만나지 않을 거니까 굳이 만나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SNS로 통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전 그런 경우 없어요. 직접 만나서 하면 서로 감정이 더 잘 통하고 전달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말하는 게 더 힘들지라도 상대방을 직접 마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SNS로 이별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황당하고 이게 서로 간에 그 만났던 시간이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좀 미안하니까 얼굴 보고 하면 미안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요. 저는 차라리 전화로 이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